안녕하세요. 옐로우 브릭스입니다. 오늘은 저희는 11월 달에 새로 출시된 나홀로 집의 레고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다들 나홀로 집의 영화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전안 봤습니다. 안 봤다고요, 이거를? 전 2편만 봤습니다. 2편만. 1편이 되게 유명한 걸로 아니, 되어 왜 있는데. 1편을 안 보고 2편을 봐요? 아니, 그때 OCN에서 1편 이미 지나가고 지금 막 2편 하고 있길래 그냥 아, 2편 하는구나 하면서 2편 봤죠. 예. 뭐 그러신 분들이 있죠. 세상에, 원을 모른다면은 이 저택 안에 있는 기믹들에 대해서 이건 모르시겠군요. 처음 봅니다. 예, 한 번쯤 다들 생각해 보죠. 집에 뭐 누가 너 이제 괴한이 들어왔을 때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근데 그죠, 그죠. 그거를 주인공 케빈의 시점에서 이거를 잘 표현을 보여준 영화예요. 네. 그 영화가 이제 레고로 나오게 됐는데, 이 레고가 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죠? 어떤 거죠? 이 레고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에 각 영화에서 나왔던 디테일들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이 하나하나를 저희가 여기서 재현해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건물을 한번 각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이 건물은 여기가 1층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2층, 그다음에 이 위에가 캐비넷 다락방. 이렇게 3층의 건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근데 이게 메인 본관이고, 이 건물 돌려보시면은 조그만 부록 건물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트리하우스라고 하죠. 지금 이 건물을 한층 한층 한번 저희가 한번 그 기믹들이랑 안에 디테일이 얼마만큼 살아있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이게 꼭대기 층이고요. 그리고 2층. 그리고 이렇게 총 3층입니다. 네, 지금 건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언뜻 한눈에만 봐도 네, 굉장히 디테일들이 많이 살아 있어요. 그죠. 봤을 때 그냥 진짜 실제 집 같은 느낌. 우선 기본적으로 시간 배경이 크리스마스예요. 그쵸? 그죠. 네, 그래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초록색, 빨간색 그런 이제 크리스마스를 연상케 하는 그런 색깔들이 많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디테일들이 많이 재현되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한번 1층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네. 네, 지금 1층을 지금 언뜻 봤을 때, 거실 같아 보이는 거랑, 그 다음에 다이닝룸, 뭐 식사를 할수 있는, 그리고 가운데 이제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현관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독특한 게좀딱전제 눈엔 두 개가 보이네요. 어떤 거죠? 일단은 여기 보면 마네킹과 열차 비슷한 지금 열차 철로가 타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게 조그만데 이게 열차예요. 그 열차 되게 귀여워요. 보면은 아기자기하네요. 또 여기 썰매도 있어요. 네. 썰매. 그리고 좀또 다른 디테일을 한번 볼게요. 일단 크리스마스잖아요, 배경이.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거 보이세요? 크리스마스 트리 주위로 선물을 가져다 놓는 그런 약간 네네.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에는. 그죠? 여기 보면 이스터에그로 여기 나홀로 집의 제품이 여기 들어있어요, 타일로. 조그맣게. 그러네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구석에 뭐 장난감 자동차들. 그리고 네, 벽난로. 벽난로에 이제 양말 걸어놓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마네킹. 이게 케빈이 집에 혼자 있는데 도둑들이 케빈의 집으로 쳐들어오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도둑들이 들어오려는 걸 케빈이 보고 이게 사람이 있는 척을 해야 되기 위해서 이 마네킹이나 마이클 존은 등신대 같은 거를 세워놓고 막 흔들어요. 막 돌리고.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파티를 하는 것처럼 연출을 해서 도둑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런 장면을 위해서 여기 마네킹이 있는 겁니다. 와, 이게 기믹으로 있어요. 이거 구현을 했나요? 네, 이게 다 움직입니다. 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네킹이랑 이 등신대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쪽에 있는 이 하얀색 버튼이 있어요. 이걸 네. 자꾸 돌릴 수가 있는데, 이걸 돌리면은 같이 이렇게 돌아가네요. 네. 동시에 돌아가네요, 두 개가.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기믹을 작동시켜야 되다 보니까 메커니즘 구조를 좀 많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 건물에 여기 보시면은 반지하층이 있어요. 이 안에는 메커니즘이 구현돼 있고, 이 1층이 이제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이 안에서 만든 메커니즘이 움직일 수 있게 보여주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썰매가 네. 그 하나 이제 또 다른 기믹입니다. 네, 건물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건물을 열어서 누군지 이 안을 이렇게 쉽게 볼수 있게 재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현관문이에요. 이 썰매 기믹 어떻게 작동하냐? 요 뒤에 검색 기믹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면은 오. 네, 썰매 이렇게 나가요. 네, 이렇게 기믹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를
이렇게 다 구현을 해놔가지고 1층에서만 했을 때도 이미 벌써 이렇게 메커니즘이랑 그리고 세세한 디테일들까지 다 재현되어 있는 게 일단 이 제품의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네, 지금 이제 2층을 한번 볼 건데요. 2층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1층에서 올라오는 길이에요. 1층에서 올라와서 여기 2층 복도, 복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화장실이 있고 이제 이쪽이 네, 부모님 방. 그다음에 여기는 케빈을 맨날 괴롭히는 사촌 형. 네, 그 장소에서 지금 이제 도둑이 들어오게 된 거고 케빈 혼자서 이 넓은 집을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방어 수단들을 기믹들로 또 재현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데요. 이게 케이크예요. 케이크요? 네, 케이크. 지금 아까 여기가 계단 올라온 층이라고 했었죠. 계단 올라오는 층이면은 이 케이크가 여기 있어요. 당초 위치가. 네. 왜 거기 있는 건가요? 올라오는 있으면은 휙 가지고 케이크로 대가리 확. 예. 네. 그런 느낌으로. 아,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거미가 있어요. 어, 거미가 거미. 왜 있죠? 이 형이 거미를 키워요. 요 선반에 거미들을 키우는데 네. 영화에서 그 거미들이 있는 사육통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미들이 막 가가죠. 그 장면이 나와요. 네. 여기서 그 선반이 작동하는 기믹이 재현이 돼 있습니다. 이쪽에는 검은색 기믹 네. 버튼인데 얘는 뒤로 빼면 돼요. 뒤로 빼면은 이렇게 오, 무너집니다. 선반이 이렇게 무너지는 구조를 해가지고 안에 이제 깨져서 문이 열리고 거미가 이렇게 나온다. 얘를 다시 밀면 이렇게 원상복귀는 돼요. 아, 원상복귀도 되네요. 지금 일단 2층에 있는 기믹은 이 정도고요. 한번 건물 안을 또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문이 열리는데 2층 열리네요. 네, 다 모든 층이 이렇게 열릴 수 있게 재현이 돼 있어요. 네. 형의 방이 더러워요. 그렇죠? 형의 방이 보면은 요 뚝배기도 굴러다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쓰레기 같은 것도 좀 굴러다녀요. 네. 그리고 심지어 책상에 피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화장실. 네, 화장실도 아기자기한데 잘 돼 있어요. 되게 재밌네요. 2층도. 네, 2층에 한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영화에서 케빈의 다락방은 아지트 역할을 합니다. 그 다락방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다락방이 이야... 이렇게 하면은 열립니다. 네, 이게 케빈의 방이에요. 케빈의 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오래돼가지고 네. 거미줄이 쳐져 있고요. 침대도 있고 책상 위에 배틀 플랜이라고 적힌 타일이 있습니다. 조립할 때 조립 설명 안내서 있잖아요. 그죠? 네. 조립 설명서를 보면은 커버부터 배틀 플랜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케빈이 악당들이 오는 걸 대비해가지고 집안의 모든 기믹들에 대한 다 이제 작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케빈의 다락방이 3층 꼭대기잖아요. 네. 되게 웃긴 게 자기만의 최후의 또 탈출지가 또 있어요. 이쪽에 문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문을 열고 탈출하게 되는데 이 탈출해서 가는 곳이 바로 이 트리하우스예요. 오. 네, 지금 제가 이게 임의로 이렇게 빼놓긴 했는데 이 트리하우스를 여기에 이렇게 붙여서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도르래입니다. 도르래. 그죠. 진라인 타듯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트리하우스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네, 트리하우스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가위가 있어요. 가위요? 네, 여기 가위가 있거든요. 가위가 왜 있나요? 이 가위 왜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르려고? 그거죠. 한마디로 최후의 안식처였던 이 다락방마저도 포기하고 여기를 갔는데 그마저도 이거를 끄덕버릴 수 있는 수단까지 케빈의 마지막 최후의 희망의 보루 네.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실제 영화에서는 지하층이 나와요. 네, 근데 그죠. 이 레고에서는 지하층은 안 나옵니다. 지하층에 대한 묘사를 약간 반지하 같은 느낌으로 재현을 해놨어요. 네, 지금 한번 이 집에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뚜껑이 분리가 되고요. 지붕이. 그 다음에 이 집이 지상층과 이제 지하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이쪽이 집의 뒷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네. 네, 원래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뒷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이쪽은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인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영화에서 기억나는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아까 다리미 얘기했죠. 네. 네, 다리미 기믹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 네. 자, 이렇게 2층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 흰색 이게 기믹 버튼이에요. 네. 이 기믹 버튼은 돌리면 작동합니다. 네. 네, 한번 앞면으로 봤을 때 기믹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지켜봐볼게요. 네, 기믹을 돌리면은 보시면은 요 문이 열립니다. 여기. 네, 네. 요 문이 열립니다. 돌려서 오 네, 떨어져요. 네, 보시면은 네, 다리미입니다.
와, 다림 굉장히 귀엽네요. 옛날 그 다림이죠, 옛날 다림이. 네, 그 강철 다림이. 네, 이런 기믹이 이렇게 재현이 돼 있고요. 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밌는 것 바로 케빈이 네. 무서워하던 게 있어요. 그죠? 네, 케빈이 지하실에서 무서워하던 게 이 보일러실이거든요. 오. 이 보일러실이 이 버튼을 누르면은 움직입니다. 이렇게. 오, 야, 불까지 불이 들어온다. 들어오는. 네, 이런 이제 케빈의 사소한 이제 영화에서 기억이 나는 디테일까지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거고요. 지금 보시면 또 그거 말고도 여기 이제 세탁기.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양말 하나 떨어뜨린 것까지. 야, 와, 디테일이 네. 살아있네요. 와, 이런 네, 디테일까지. 타일 스티커긴 한데 그래도 귀엽죠 이런 거 보면은. 네, 그렇죠. 이거를 사실 케빈이 다 계획을 해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 2층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게요. 2층에 보시면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기믹도 있고요. 네. 여기가 이 2층이 1층에 네. 그때 그 다이닝룸 있잖아요. 네. 밥 먹는 곳 거기랑 이어져요. 오. 이 공간이. 이 공간이 이어지게 붙일 수 있어서 그걸 붙여넣어서 한마디로 여기에서 피자랑 뭐 이런 거 먹을 거 파티를 위한 준비물들 가지고 이 다이닝룸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네. 그것까지 한번 저희가 한번 지금까지 한 층씩 다 불려봤는데 그걸 한번 네. 결합해가지고 네. 한번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봤을 때 어떤 구조인지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나홀로 집에 이게 레고가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제품을 봤는데 영화를 안 본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일단은 이 집 자체가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안 본 이런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도 딱 이 레고를 딱 봤을 때 어? 이건 사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아, 제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산다. 오, 네. 확실히 매력적이긴 해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나홀로 집의 영화를 되게 여러 번 돌려봤었거든요. 그래서 나홀로 집의 영화의 팬이면 이 집을 사고 싶을 것 같고 팬이 아니어도 이러한 기믹이나 스케일 때문에 레고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 게 네. 만약 모듈러 그런 거 이제 수집하셔가지고 도시 만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그죠. 네, 그런 분들도 이걸 사가지고 네, 타일이랑 뭐 이런 흰색 이런 파트들만 색깔 바꿔가지고 넣기만 해도 모듈러 이런 걸 같이 붙여가도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 네. 예. 네, 11월에 나온 이 나홀로 집의 라인업은 이거 말고도 이제 사람들한테 기대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 뭐 타이타닉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일단 첫 번째로 한번 저희가 나홀로 집을 리뷰를 해봤고요. 네, 채널 옐로우 브릭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은 더 재밌고 다양하고 더 디테일한 레고들을 저희가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옐로우 브릭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